자, 이번에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신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되게 추상적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신화의 느낌은 무엇인가? 원형이다, 원형. 원형이란 또 무엇인가? 이제 원형을 내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일단은 이 챕터가 끝나고 그 다음 챕터에 원형이란 걸 설명해 주는 파트가 있거든. 그 파트를 보기 전에 일단은 신화에 대한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일단 제목은 신화 인류 최초의 철학이라는 책이고,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카자와 신이치, 여러 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재밌어 할 수 있는 부분, 좀 신기한 부분, 제1장, 그냥 1장이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신화의 수수께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신화가 되게 많은데, 신화들을 보면 되게 공통점이 되게 많아. 홍수 신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는 그 처녀 잉태에 대한 신화,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제비 신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인 그런 신화들의 내용 중에 보면은 권선징악이 있어.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거 알려면은 호모사피엔스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충분히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 자, 소제목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에서. 유라시아 하니까 총균세에서 있었던 동서 횡축.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사회 구조도 언어도 전혀 다른 사회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신화나 전승이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 9세기의 고대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전승이 머나먼 유럽의 전승 속에 남아있거나 하는 식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이나 영국의 웨일스 지방 등의 아시아의 전승과 거의 같은 전승이 남아있습니다. 유럽에도 아시아계, 아시아에도 유럽계, 브리타뉴 지방과 웨일스 지방에는 켈트 문명의 전승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켈트 문명은 유럽에 전개되었던 신석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신석기니까 기원전 8000년, 만년 전이지, 농업혁명 때, 그리고 그 이은 청동기 철기 시대에 걸쳐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발달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석기를 말한 거 보니까 호모사피엔스까지 가야 돼. 로마 제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게 되자 정복과 혼혈과 문화의 혼합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순수한 부분을 지킨 켈트 사람들은 차츰차츰 유럽의 변방으로 쫓겨나가고 마침내 아일랜드와 웨일스 지방 그리고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 등지에만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라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 동일한 신화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신화가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유사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현상을 전파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냥 전파되었어. 끝. 하지만 동일한 신화나 전승이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들에게도, 원주민들에게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별로 근거가 없는 가설일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신화의 사고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는 중석기 시대, 원형,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후기 구석기, 중석기가 언제냐면은 후기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의 과도기야. 수렵과 채집에서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 생기기 바로 그 사이. 우리 유튜브에 신화가 있으니까 보면은 딱 무슨 말인지 알 것이야. 유라시아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공유했던 사고방식의 단편이나 파편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지역에서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통의 핵에 해당되는 것만은 불변인 채로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형이 뭐냐면은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중석기, 구석기와 중석기와 신석기 때 그 기원전 그 한 뭐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쯤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었던 그 모든 파편들이 다 모여진 것. 그게 원형이고 그게 우리 몸의 DNA에 박혀있어서 나라가 갈라지고 갈라져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신석기까지는 하지 말고 구석기 사피엔스, 즉 15만 년 전부터 있었던 사피엔스들이 15만 년 동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것, 또 홍수가 크게 났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으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때 그게 하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 DNA에 박힌 거야. 우리 무의식에 박힌 거지.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갈라져도 그 DNA라는 그 일종의 밈이지, 밈. 그 밈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권선징악을 좋아해.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아무튼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바로 그 시기에 베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해 갔으므로 거기에도 매우 유사한 사고가 보존되어 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원주민들, 미국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도 있는 것인가? 인디언들도 원형을 가진 상태에서 구조로 갔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번째 제목인데 미나카타 구마구스와 연석. 혹시 몰라서 한번 보는데 이 뒤에 난 이 부분을 빼고 싶었거든. 근데 이 뒤에 보니까 계속 연석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도대체 연석이 뭔가 싶어서 한번 읽어볼게. 그 문제를 우선 연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개 껍질에 관한 전승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전승은 일종의 신화적 사고의 파편에 불과한 매우 소박한 형태의 전승에 지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석이라는 특이한 제재를 취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본이 낳은 특이한 학자 미나카타 구마구스가 이걸 연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잠시 구마구스가 연구한 연석과 신데렐라 이야기. 연석은 일본이고 신데렐라는 유럽이잖아? 뭔 상관이야? 이 검토를 통해서 신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대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석과 신데렐라 이야기, 이 두 연구를 통해 구마구스는 매우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의 구상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즉 극동에서 발견되는 민간 전승이 연석, 유럽의 켈트 문명의 전승에도 나타난다는 것이 신데렐라,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그는 시대에 앞서서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마구스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신화 전승이 매우 오랜 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사고 사이에 묘한 구조적 일치가 발견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생활하기 이전, 즉 중석기 또는 구석기에 해당할 때 그때 원형이 생겼거든. 잘 봐, 해당할 것으로, 그러니까 즉 중석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시대에 이러한 전승의 원형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원형이라는 거지. 그때 원형이 생긴 거야. 사실 원형이라는 게 중석기 이전부터 쭉 됐으니까 대 15만 년 동안 원형이 생기고, 어쩌면은 루시 때부터 하면은 300만 년 동안에 원형이 차근차근히 모이게 된 것이야. 원형이 생겨서 우리 무의식과 DNA에 다 박히고 그게 전파되면서 이러한 전승의 원형을 공유하고 있는 데는 그 후에 서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어도 그 기본 구조만은 보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마구스 자신이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의 착상을 보면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구마구스는 인간의 사고 능력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원형, 인간은 그 이후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인이 고대와는 무관해 보이는 사회제도나 문명의 산물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어도 야만이나 야생이라는 자신의 본성, 원시 본능이지, 그거는 그리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잔혹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내면에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착상은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래 잔혹하고 야생적인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건 원시 때 그 야생성을 말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이다. 두 장의 지도. 이게 두 장의 지도가 나오는데 연석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연색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두 장의 지도를 봐주십시오. 오른쪽 위의 지도는 우리 현생 인류 이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들이 만들어 사용했었던 무스테리안기의 석기의 분포도입니다. 사선 부분이 빙하를 나타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절반은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있지만 지금도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를 관통해서 가다 보면 빙하가 없는 커다란 회랑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여기를 걸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갔느냐 아니면 사피엔스가 갔느냐 그건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이것은 대략 기원전 38,000년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잠시 공존했을 때 곧 네안데르는 죽었지만 기원전 38,000년경의 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무스테리안기의 석기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형태의 석기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의 유럽 부근이 발상지라는 설도 있는 걸 보면 수만 년 전에 이미 인류의 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피엔스 책을 보면 알 수 있고 또는 사피엔스 책이 아니라 유튜브 사피엔스나 그다음에 총균세를 봐.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똑같은 문화가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 아래에 있는 지도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인들이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중석기 시대에 걸쳐 남긴 오리냐끼의 석기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인? 내가 보기엔 이거는 그 사피엔스로 보면 나을 것 같아. 구석기 시대에도 이미 말기 단계에 들어선 기원전 만년 농업혁명이 시작. 만년경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신석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농업혁명. 이 시대에는 얼어붙은 베링해협을 인간이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예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회랑 부분은 이 시대 이전에는 오랫동안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중앙평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대에 기후가 따뜻해져서 또다시 회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북동아시아로부터 많은 그룹의 인간들이 마모스를 뒤쫓아서 추코트 반도를 거쳐 베링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남아메리카의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칠레 남단까지 도달합니다. 사람들은 아마존 유역으로도 비집고 들어가 생활을 시작해 북아메리카의 평원 지역의 풍부한 문화를 이룩해 냈으며 북극지대에서도 독특한 에스키모 문화를 형성해 갔습니다. 후에 인디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들은 명백한 아시아인입니다. 이거는 또 유튜브 그 두 번째 그 이길 유전자 두 번째 편을 보면 알 수 있어. 게다가 일본인과 같은 몽골족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도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과 아시아인들의 교류는 활발하게 계속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열도의 같은 시대에 전개된 조몬 문화가 안류산 열도를 넘어 아메리카 선주민, 즉 원주민들의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점입니다. 신화 세계의 광대한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인간의 이동입니다. 그때 원형이 생긴 뒤에 쫙쫙쫙쫙쫙 퍼져나간 거라고. 그러면 쫙쫙쫙쫙 퍼져나가기 전에 원형이 먼저 생긴 거야. 원형을 이해하면은 페르소나 또는 칼융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 신화의 고리가 그 다음 소제목이다. 오늘날에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DNA 분석이 발달하여 이것을 이용한 분자 진화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까지의 형질 인류학의 연구를 결합시킴으로써 인간 이동의 역사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몽골족의 중심지 중에 하나는 이 순다랜드에 있었던 듯하며 여기서 발달한 남방 몽골족은 나중에 폴리네시아까지 진출해 갔습니다. 바이칼호의 동쪽에서 아무르강 유역에 걸친 지역에는 북방 몽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몽골족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리고 추운 지역에 적합한 몸집이나 문화를 가져 북동 시베리아에서 베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유튜브에 있다. 이기적 유전자 두 번째 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 발달한 형질이나 문화에는 북방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 원주민과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며 폴리네시아의 남방적 요소도 있다고 하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라는 신화집의 폴리네시아 신화와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되거나 변형을 시키면 남아메리카 인디언의 신화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화나 중국 남부의 소수민족의 신화 등과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는 점은 예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태평양 연안을 고리처럼 연결시켜주는 거대한 신화의 변형군의 존재에 있습니다. 변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 퍼지긴 퍼졌는데 퍼지는 과정에서 각각 나라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국은 곰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게 호랑이가 되고 일본은 그게 뭐 하여튼 뭐 쥐새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화는 이야기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서히 변형되어 갑니다. 물론 신화는 논리적 전체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나 항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서 관련이 있는 다른 부분이나 항목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신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의 변화는 동일한 신화를 인접해 있는 다른 부족이 서로 공유하는 경우에 종종 일어납니다. 사회의 구조가 변하면 그에 맞추어 신화도 변형됩니다. 또한 이웃 부족하고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에도 참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신화는 변형되어 갑니다. 그러나 변형이 이루어진 논리적인 과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 세계의 신화는 어떤 신화나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또한 조금씩 다른 점도 있습니다. 원형은 같은데 내려오면서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지. 변형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를테면 환태평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신화들을 변형의 고리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화는 거대한 변형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대한 신화를 이 변형이라는 개념에 의해 이해해 보고자 하는 방대한 연구가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버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남북 아메리카 양 대륙에 기록된 수천 종류의 신화를 변형군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의 신화가 마치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볼레오처럼 아주 조금씩 스스로를 변형해 시켜 갔다가 커다란 전체성을 가진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의 인디언들의 신화가 조금씩 스스로를 변형시켜 가다가 마침내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신화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요. 베링해협을 건너 아시아로 되돌아온 신화는 와 갔다가 왔어? 아시아에서 변형의 춤을 계속 추다가 머지않아 환태평양 지역을 하나로 연결시키게 될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식의 연구이지만 지금은 좀 더 지엽적인 주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지엽적인 주제란 중석기 시대, 우리 구석기 중석기 같이 하자. 중유라시아 대륙의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균등했던 시기에 공유되던 신화 혹은 신화의 파편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연석의 전승을 통해 파헤치는 미나카타 구마구스의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석이 뭐냐고?